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쟁을 치른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김씨 왕조 치하에서 한반도의 절반에 있는 그런 동포들이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권이라든지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보편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감수성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보편적 가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한반도 전체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구현되는데 힘을 좀 더 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가 그 보편적 가치를 견지한 그런 서방 선진국들의 도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사회생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제 도종환 씨,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도종환 씨가 1955년생입니다. 작은 나이가 아니죠. 철이 들어도 한참 들어야 될 나이인 겁니다. 55년생이면은 뭐 지금 한 67세, 8세 이 정도 될 나이죠. 티베트의 무슨 문화박람회에 가가지고 당석이 함께 조아리는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되었고, 인권 문제는 뭐 오래전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미안해했던 것이, 티베트도 망명정부가 있고 또 티베트를 떠나서 인도 접경지역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티베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 보니까 동아일보가 취재를 했네요. 티베트 망명정부에 질문을 던졌더만은 민주당의 무지한 발언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요지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도종환 씨라든지 민병덕 의원 같은 사람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번에 발언한 사람은 동아일보가 질의를 했고, 주일 티베트 대표부에 있는 최왕 기알프 아리아라는 주일 티베트 대표 명의로 답변을 정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서한에서, 서한이니까 뭐 발언보다도 훨씬 더 절제된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 지도자들의 무지한 발언은 우리 티베트인과 티베트 지지자, 세계불교계에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자유세계 지도자가 중국의 선전선동과 억압적 통치 합리화에 이용당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여전히 잔혹한 중국 정권 아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인을 120만 명 넘게 죽였고 6천 개가 넘는 사원을 파괴했습니다. 한국은 자유국가로 이러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티베트인 고통에 관심을 갖고 발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앞서 도종환 씨라든지 민병덕 의원 등은 중국의 티베트 방문 직후인 19일 라디오에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인권 탄압에 관해서 1951년과 1959년에 있었던 일이고 7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여러분들 국내 신문의 국제난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리고 외신을 보게 되면은 지금도 중국 공산당은 티벳과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인종정리 작업과 탄압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나라가 좀 나아진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도 있겠지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런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동참하고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더하고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정치판이 이런 문제도 다 제가 볼 땐 선거 여러분들 사기 문제와 관련이 깊은 거죠. 선거 사기가 만연한 나라에서 뭐가 제대로 여러분들 온전히 돌아가겠습니까? 모든 게 다 사기로 가능한데 선거 사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여론 사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참 지도자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낮은 건지 또 이런 지도자를 추종해가지고 딸개니 개딸이네도 울려다니는 걸 보면은 참 같은 민족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자기 앞가름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나중에 고생을 하게 되면 그때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다 늦은 거지 않습니까? 예, 세상 만사라는 것이 늦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이 선거 부정 문제 선거 사기 문제는 이 도둑놈들 사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그다음에 5건 6.1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이제 올해 나왔던 모두 5권의 여러분들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선거는 지켜 안 되겠습니까? 참정권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자유국가 국민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